네, 미세먼지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죠.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어탐을 해도 기탐을 해도 인트로 전부 다 미세먼지예요, 요새. 왜냐면 나올 때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뭐 국가재난급이라고 지금 뭐 다들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쓸데없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5일 동안 그 미세먼지를 들이마신 게 담배 한 갑에 그 육박하는 그런 피해를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사실 기사의 어떤 의도 자체는 그만큼 심각합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겠으나 흡연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거밖에 안 돼? 내가 피워? 하루에? 어차피 내가 하루에 한 갑 피는데 내가 5일 동안 하루에 한 4, 5개 피 더 핀 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 경각심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의도치 않게 지금 약간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건강에 안 좋은 일을 자행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게 담배 한 4, 5개 피 정도밖에 안 되는 피해였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인우 씨한테 다시 펴라. 이럴 거면 다시 펴. 제가 사실 요새 보면서 내가 이럴 거면 왜 안 피고 있나? 담배를. 어차피 이런 나라에서 살 거면 담배를 왜 끊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긴 한데 네, 그나마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또 좋아지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런 텐션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흡연자 여러분들 괜히 그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네, 몸에 안 좋은 거는 매 한 가지니까 끊으시고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도 잘 하시고 해서 건강한 기관지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차라리 요새는 비 소식이 반가워요. 비가 좀 장마급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또 좀. 계속 그 인공 강우에 대한 그 대책도 계속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더 나은 이 시점에서 뭐가 됐든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9 레스폴 스탠다드 우리가 저번에 했었을 때 나 충격적인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할 거는 레스폴 트레디셔널인데 원래 보통 저희가 트레디셔널을 먼저 하고 스탠다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스탠다드를 저희가 먼저 했던 게 스탠다드에 워낙에 충격적인 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2019에 깁슨의 그런 기조를 먼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트레디션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레스폴 스탠다드를 그때 먼저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보통 트레디션으로 저희가 1월 1일 10년 기어로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되게 의미가 있는 기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년 출시가 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네, 찬반이 갈리는 그런 어쨌든 가장 뜨거운 감자, 매년 나오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뭐 깁슨 USA의 레스폴 모델들인데 이번에 스탠다드에서 굉장히 큰 기조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딥스위치가 들어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G-Force 같은 경우에는 찬반에서 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 딥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찬 쪽에 퍼센티지도 꽤 있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나 라는 의견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스펙이거든요. 어쨌든 나만의 커스텀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어차피 뭐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셋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커스터마이징 된 나만의 레스폴을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레스폴에다가 뭘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좀 빈티지 지향의 유저들에게는 일단은 뭐 굉장히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만 조금 일단은 그래 뭔지 한번 알아나 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유저들한테는 나름대로 꽤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스펙입니다. 딥스위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픽업을 우리가 그때 이제 코일 탭과 그리고 코일 스플릿과 이거에 대한 개념도 그때 다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 코일 탭핑과 코일 스플릿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고 오고 싶으신 분들은 스탠다드 시간에 다시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전 세계에서 인우 씨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내림보다 말문이 먼저 트인 빠우압 박인우 선생. 야.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취합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것도 요만한 이걸로, 야, 그 전화기로 막, 그래갖고, 아, 스플릿이 이거구나, 막, 코일 탭이 뽑는 게 아니랍니다. 그랬죠. 네, 한번 가서 복습해보고 오시고요. 선생님이 그때 복잡하지만 저는 찬성입니다. 8.5. 네. 저는 딥스위치, 사랑이든 증오든 깊어는 지겠구나 해서 8.0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트레디셔널을 가면서 과연 점수가 어떻게 변동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스튜디오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8.5, 8.5 레스폴 청바지 선생님 이렇게 주셨고요. 그렇지. 그리고 저는 어미기소. 어차피 믹스하면 이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어미기소 드렸고요. 네. 이게 이번에 그 깁슨이 한번 망하고 다시 이제 부활을 하면서 그 리바이스에 계시던 분이 CEO로 왔죠. 그래서 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들어갔는데 딴 건 모르겠지만 케이스는 이뻐졌어요. 아, 기가 막힌다. 이번에 그 하드 케이스 저희 이번에 트레디셔널하고 다음 시간에 클래식 할 때까지는 하드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드 다음에 이제 주니어 트리뷰트 DC에는 그 저기 세모 소프트 케이스 있죠. 세모 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SG가 들어가는 저 가죽 케이스가 저게 야 저게 이제 리바이스 이제 청바지 이제 에디션 해서 굉장히 예쁜 그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SG 시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 레스폴 트레디셔널은 369만원의 건속가에 332만 1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10만원 할인을 해드렸네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9.5cm에 무게 4.33으로 드디어 네, 레스폴 본연의 무게를 좀 찾아갔고요. 네, 두께는 48mm에 그리고 아치까지 대략 쟀을 때 조감했을 때 51 정도가 나옵니다. CB 플랫 뒷돌레는 79mm 그리고 탑목재에는 AA 피겨드 메이플 탑 그리고 바디에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내기는 마호가니 라운디드 내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에는 아슈메트릭 내기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연주감이 네, 좀 손에 좀 감기는 느낌이 좀 더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키 전형적인 헤드머신이죠. 너트너비는 테크토이드, 너트너비는 43.05mm,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고요. 너트 지판 곡률이 12인치 305mm 발주름, 스케일 길이는 깁슨 스탠다드 24.75인치 629mm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그리고 픽업에 넥 픽업, 버스트 버커 1, 브릿지 픽업에 버스트 버커 2, 버벅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2볼륨, 2톤, 토글 스위치,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롭, 캐파시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뭐 컨트롤블을 스플릿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없습니다. 네. 뭐 포피오 이런 거고요. 네. ABR1 튜너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텔피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리티지, 체리 썬버스트, 토바코 버스트, 네. 체리 레드, 트랜슬루센트, 맨하탄 미드나이트 컬러가 네, 적용이 되어 출시가 됩니다. 이쁘죠? 뭐 예쁘네요. 이쁜 건 뭐 옛날부터 이뻤지만 체리버스트.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보면 오랜만에 볼 때마다 또 이쁩니다. 네. 어우, 그 팬더 봐도 예쁩니다. 아, 네. 트레디셔널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트니벌브 소리인데 적절한 바다맛. 네, 야, 마샬 클린턴이고요. 깁슨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홀수 앤 깁슨 짝수 앤 팬더. 네. 사운드가 굉장히 엄청 밸런스가 좋게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마샬 게인. 야. 이게 적당한 그런 사운드를
밸런스를 이렇게 딱 잘 잡아냈네요. 아, 네. 트레디셔널은 항상 그 트레디셔널도 뭐 종종 이제 뭐 좀 너무 사운드가 좀 급변하는 해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항상 스탠다드가 사고를 큰 사고를 먼저 치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늘 안정감 네.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더더욱이나 좀 되게 건실한 느낌으로 좋아요. 네, 아주 좋은 밸런스의 사운드를 잡아냈습니다. 네, 2019 트레디셔널 사운드 체크 쭉 해봤고요.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A로 6, 4, 5, 3 진행으로 한번. 적절한 사운드. 적절하네. 네, 적절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뭐 항상 스탠다드가 사고 치면은 트레디셔널이 수습하더라. 아. 뭐 항상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뭐 병호와 인우의 관계죠. 뭐.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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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이 사고 치면 한쪽이 네. 수습해주는 바로 그런. 네. 계속 매년 이어지는 스탠다드와 트레디셔널의 관계. 올해는 올해도 상당히 그런 관계긴 하지만 올해는 둘 다 그렇게 큰 사고 치지 않고 네. 오 그래? 그 정도로? 딱딱 네. 이런 느낌으로 19년도를 안정감 있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거 좋다. 야, 이거. 진짜... 네, 시청자 안주평은 2356화의 쉑터 재팬 SD-DX24AS-VTR 메이플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때 이제 오다 때린다는 네, 그 표현이 네. 충격적으로 등장을 해갖고 모든 분들이 이제 오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갑자기 사장님이 오다 때리셨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희도 충격이 네. 인트로 때문에 갑자기 오다 때린다가 유행어처럼 됐었는데 미아 고문관 트레인님 이분이 네. 저기 그 미아님이 아니고요 네. 예전에 그 최저임금 그분이에요. 네, 이번에 바꾸셨다고 합니다. 네. VTR은 빈티지 트레몰로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VTR 빈티지 트레몰로 그런 것 같네요. 저희가 우리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막 네. 이래서 좀 저희가. 네. 역시 플로이드 로즈보다 빈티지 트레몰로 타입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이 방식을 좋아합니다. 리뷰가 올라가기 이전에 벌써 품절된 걸 보니 사장님이 오다 잘 때리셨네요. 한줄평 세션 기타 전국 통일 오다 노부나가 에디션. 오다 노부나가. 네, 그렇습니다. 오다 때려서 오다 노부나가 에디션 전국 통일. 네, 미아 트레인님. 네,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야, 좋아서 너 기타가 오랜만에 좀... 좀 적절한 이런 게 와갖고 너무 한 줄평 여러 개를 줄 수도 그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드리죠. 사장님 오다 더 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다 더 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다 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 네. 네, 그만큼 트레디셔널이 상당히 사운드가 올해는 안정화가 되어 있네요. 오, 좋다. 네, 매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 더더욱이나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올해는 스탠다드도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뭐 딥스위트 안 해도 적절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년도가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19금 레스폴 드리겠습니다. 19금 네. 레스폴, 네. 올드 레스폴. 네. 19금 레스폴 점수 드릴게요. 짜잔. 이거 이렇게 황금만 해도 전부 고득점을 받는다. 이상한 거 같네요. 네, 점수 몇 점이요? 8.0? 9.0. 네, 8.0, 9.0, 8.5. 좋습니다. 선생님 9점을 주셨어요.
상당히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두툼한 걸 쳐갖고 그런지 손맛도 좋고요. 네, 확실히 아, 보통 보면은 이제 사고 치는 스탠다드보다는 아무래도 전통의 트레디셔널이 어떻게 보면 정말 레스폴의 수습의 아이콘이죠. 네. 매해 스탠다드가 사고 친 거 뒤에서 이제 뒤수습하면서 가는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보다 점수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가격도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9.0, 8.5라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가네요. 네. 자, 내년 20년도에 나올 게 또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네.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레스폴 트레디셔널과 이번에 좀 충격의 스펙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던 딥스위치의 스탠다드. 올해 19년도의 라인업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평가를 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우리 클래식을 한번 또 봐야 맞습니다. 이 레스폴 요게 끝나는데 다음 시간에 클래식은 272만 7천 원 할인가가 그러니까 이 건속가가 303만 원이에요. 303만 클래식의 300만 원 시대. 이 보면은 SG 200만 원 시대는 벌써 작년에 열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클래식 300만 원 시대. 지금 보면 SG 스탠다드가 19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만 원 빼주고 뭐 하향. 배달비 그래도... 받는 거 아니야? 배달비? 그러니까 네. 배달비 4만 원이라고 이러지만. 배달비가 걱정이네요. 네. 그래도 뭔가 약간 이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격 정책을 재조정을 한 건지 약간 뭐랄까 이거 왜 이래 했던 부분들이 다소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 탓인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클래식에서도 계속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